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09편 충주성 전투 그 승자와 패자.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려고종 40년, 서기로는 1253년에 있었던 몽골군의 제5차 고려 침공에 관한 내용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해 9월과 10월경에 이르면 몽골군의 고려 침공이 절정에 달합니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몽골군의 침공 경로를 되짚어보기로 할까요? 야구리 이끄는 몽골군은 서도의 양산성을 공격했다. 방호별감 권세우는 자살하고 성 안에 있던 주민 4,700여 명이 죽었다. 야굴은 토산에 일시 주둔하였다가 동주산성에 이르러 성을 함락시켰다. 몽골병은 방호별감 백돈명을 비롯하여 고을부사와 판관과 금성현령 등을 죽이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몽골 군사의 척후병 300여 기가 전주성 남쪽 반성역에 이르자 고려 별초지우 이주가 맞서 싸워 반이 넘게 처죽였다. 야굴의 군사들이 춘주성을 함락시키고 성중의 군사와 주민들을 도륙하였다. 이어서 양근성을 포위하자 방호별감 윤춘이 항복하였다. 이연이 몽골 군사와 더불어 철룡산성을 함락시켰으며 그들은 드디어 충주에 이르렀다. 이상은 원수 야굴이 이끄는 몽골군 본진과 그 척후병들의 고려 침공 기사들입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몽골군은 평안도의 평양과 상원을 거쳐서 남하하던 중에 황해도 안악의 양산성을 유린합니다. 이어서 개성 방면으로 남하하는 길을 취하지 않고 내륙으로 들어서서 중부 내륙의 요충지인 철원에서 동주산성을 함락시키고 다시 춘천의 춘주성을 유린한 다음 경기도 양평의 양근성과 강원도 원주를 공격하고 다음으로 충청도 중원의 철룡산성으로 진격해서 항복을 받아낸 뒤에 이윽고 충주에 도달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몽골군 측은 강화도의 고려 조정에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야굴이 이끄는 몽골군의 본진이 충주 쪽으로 몰려오면서 제5차 침공의 최대 격전이라 할 수 있는 충주산성 전투를 앞두게 됩니다. 몽골군 본진의 침공 경로가 이상과 같습니다. 이번엔 본진과는 별도로 동북변경의 동해안을 따라 진격해온 몽골군이 동해안과 설악산 일대에서 어떠한 침략상을 보였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 소인은 몽골의 도성에서 지내다 어렵사리 탈출해 나와 싸운데 지금 사태가 시급하옵니다. 암호관이라는 몽골 장수와 고려에서 넘어간 홍보건이 몽골 황제에게 고려를 쳐야 한다고 척을 올렸다 하옵니다. 이에 몽골 황제 몽케는 동생 송주에게 명하여 군사 1만을 거느리고 동진국을 거쳐서 동계 방면으로 공격하라 명을 내렸고 그들은 이미 군사를 움직여 싸웁니다. 고종 40년 4월에 몽골에 잡혀갔다가 탈출해 나온 원주 사람이 고려 조정에 달려와서 이러한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몽골군 원수 야굴과는 별도로 동진국을 거쳐서 군사 1만을 이끌고 동북 방면으로 공격해왔던 그 군사들은 어느 쪽으로 진군을 했을까요? 고려사나 고려사 조류의 전쟁 기사 중에서 동북 방면으로 쳐내려온 이 군대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내용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몽골 군사 3,000명이 고주와 화주 등 두 고을의 지경에 와서 진을 친 다음 척후병 300여 기를 광주에 파병하여 가옥들을 불살랐다. 여기에서 몽골군 3,000명이 진을 쳤다는 고주와 화주는 함경도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해보니
겨울 10월에 몽골 군사가 등주를 포위하였다. 얼마 뒤 그들은 금양성으로 갔다. 등주는 안변에 속하는데요. 지금은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원도에 해당하지만 예전에는 함경남도에 소속된 곳으로서 안변 도호부가 있던 곳입니다. 등주를 포위하고 공격을 했으나 고려군의 저항에 부딪혀 끝내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하자 포위를 풀고서 옮겨간 곳이 금양성, 즉 지금의 강원도 통천 지역입니다. 그 뒤로 그들이 진격해 나간 방향을 보면 10월 21일에 몽병이 양주를 함락하였다. 고려사 세가편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함경도 안변으로부터 강원도 통천 방향으로 동해안으로 따라서 내려오다가 양주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양주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이로 미루어 충청도 충주로 몰려 내려간 야굴이 지휘하는 본대와는 별도로 다른 부대가 동해안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격해 나간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동해안 쪽으로 나아갔던 이들 몽골군 부대에 대한 고려사의 기록은 거기에서 단절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고려사나 고려사 자료 이외의 다른 문헌을 뒤적여서 그들의 행적과 고려인들의 항전의 자취들을 탐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주대 윤용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사실 동해안이라든가 또 이쪽 산악 지역 태백 뭐죠 설악산이라 이런 금강산이라 이런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은 산속인데도 오차침류 이후부터는 여기도 전란의 지역으로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그 낙산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몇 년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뭐 다 불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낙산사의 그 대웅전 앞에 그 탑이 있거든요. 근데 탑이 가서 보시면은 원래 굉장히 많이 이 파손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에 이때 뭔가 5차 침략 때 낙산사 많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때 아마 이때 파손된 거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되더라고요. 몽골군의 제5차 침공 때 낙산사와 그 일대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했는데 삼국유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 제3권의 낙산사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몽골군에 의해 병난이 일어나자 낙산사에서는 사찰에서 모시고 있던 관음과 정취 두 성인의 초상을 사찰의 보물인 수정염주, 여의보주와 함께 양주성으로 옮겨두었다. 그런데 양주성마저 몽골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보살. 스님! 큰일 났습니다요!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몽골군이 워낙 거세게 공격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랍니다. 성이 곧 함락될 것이라 했습니다요. 그래? 이거 참 큰일이로구나. 성이 함락되면 이 보물들이 몽골 오랑캐 손에 넘어갈 텐데. 그래. 어차피 오랑캐 손에 넘어갈 것이라면 내가... 스님, 지금 무얼 하시는 것입니까? 네 놈이 상관할 바 아니다, 이놈아! 스님, 저 그것들은 우리 낙산사의 보물입니다. 어찌 그것을 사사로이 챙겨들고 도망을 치려 하십니까? 도망을 치다니, 이놈아! 나는 이 사찰의 주지선산이다! 내 비록 사찰의 노비이나 저를 아끼고 부처님을 받드는 정성은 당신에게 질 생각이 없어. 그 보물은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낙산사의 노비, 즉 산호 중에 걸승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주지선사가 보물을 챙겨 도망치려 하자 걸승이 그것들을 빼앗아서 땅속에 묻고서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병난 중에 죽는다면 이 두 보물은 끝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오. 만일 죽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 두 보물을 땅에서 꺼내 나라에 바칠 것이다. 결국 10월 22일에 이 성은 함락이 됩니다. 그러나 주지승은 전투 중에 죽었지만 걸승은 살았기 때문에 나라에 바쳐졌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 여지승람을 보면 고려 승려 익장의 낙산사 기문에 앞에서 소개한 삼국유사의 내용과 비슷한 문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고종 40년에 원해 군사가 우리 강토에 침입하여 오자 양주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고 수호하였다. 성이 함락되자 사찰의 노비가 수정염주와 여의보주를 땅에 묻고 도망하여 조정에 보고하므로
침입군이 물러간 뒤에 사람을 보내서 가져다가 궁궐의 내전에 간수하였다. 물론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의 이 기사는 삼국유사의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몽골군에 의해서 함락됐다는 문제의 성을 설악산에 쌓은 산성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고려 대몽항쟁사 연구에서 이 성이 설악산의 권금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제44권 양양도호부 고적조의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금성은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둘레는 1112자이고 높이는 넉자이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세상에 전해오기로는 예전에 권 씨와 김 씨 두 집안이 여기에 피란한 까닭으로 권금성의 이름이 비롯되었다 한다. 낙산사 김은중의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침입하여 오자 양주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 수호하였다 하였는데 그것이 여기 권금성이 아닌가 한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은 조선 중종 때인 1530년에 편찬됐기 때문에 몽골의 제5차 침공이 있던 때로부터는 277년이 지난 시점이죠. 어쨌든 조선시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의 편찬자들이 몽골군이 침공했던 거점을 설악산의 권금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건너가게 돼 있는 깎아지는 절벽이 바로 그 권금성에까지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켰을 정도였으니 몽골의 제5차 침공과 고려인들의 저항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대개 한 강릉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유라고 하는 인물이 그 삼척이 그게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피란하고 있는데 사실 삼척까지 누가 전란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몽골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피신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때도 동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 낙산사 같은 경우가 이제 피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설악산 같은 데로 피란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설악산에 그 권금성이라는 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이용했던 그런 성들이거든요. 제왕운기로 유명한 고려의 학자 이승휴는 이 당시 과거에 급제한 뒤에 고향인 삼척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몽골군에 의한 병난을 겪었는데 이승휴의 동안거사집 중 행록 제1편을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종 40년 가을, 오랑캐의 침략을 피하여 온 지방인 진주부 삼전산성에 모여 지켰는데 산성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넓은 바다가 하늘과 맞닿아서 사방이 끝없이 트여 있었다. 진주부가 바로 삼척입니다. 몽골의 침공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동해안의 고려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몽골군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막심했겠죠. 이때 동해안을 침공했던 몽골군이 언제 어떤 경로로 철군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야구리 이끄는 몽골군 본진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지금 몽골 군대가 어느 쪽에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이오? 충주일대 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사옵니다. 저들은 이미 충주를 포위했는데 소경 정수가 몽골의 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경상북까지 도주했다가 끝내 항복을 했다 하옵니다. 이런...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부터 하다니... 하오나 충주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진도 충주성의 방호별감을 믿는 바이나 몽골군이 워낙 대규모로 공세를 펴고 있어서 산성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걱정이오. 폐하, 우리로서는 저들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저들로 하여금 하루라도 일찍 싸움을 끝내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영안백 왕호와
복야 김보정을 몽골군 진영으로 보내서 우리가 준비한 토산물을 선물로 주고 종전을 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오. 예, 야굴과 암호관, 그리고 왕만호와 홍보관 등에게 준비한 선물을 고루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하, 영령공 왕준이 몽골 진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으셨사옵니까? 내가 왕준을 잊을 까닭이 있겠소? 폐하, 영령공 왕준에게는 폐하께서 별도로 서찰 한 통을 작성해 건네주옵소서. 잘하면 왕준이 우리 고려편을 들어서 몽골군 원수가 철군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좋은 생각이오. 그리하지요.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군 사령부에 사신을 보내서 선물 공세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몽골군 진영에 고려 왕실 출신의 영령공 왕준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고려사 열전의 종실편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영령공 왕준은 고종 28년에 왕자로 가칭하고 몽골의 볼모로 가 있었으며, 고종 40년에 몽골군 원수 야구를 따라서 충주를 포위 공격하는 데 참여하였다. 몽골 측에서 왕자를 볼모로 보내라고 성화를 하니까 고종이 친아들이라고 속여서 보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제5차 침공 때 몽골군을 따라서 고려 원정에 나선 왕준의 성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앙대 진성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물론 홍보군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1253년에 몽골군이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고려 쪽에 상당히 그 정보도 알려주고 그랬던 인물인데, 차항도 말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 왕준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처음엔 고려 편에 섰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어차피 고려가 몽골 침입에 끝까지 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언젠가는 이 간섭을 받는 날이 올 거다 아마 예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몽골 편에 들어가가지고 고려 침략에 관여했던 뭐 그런 인물로 지금 등장이 되고 있죠. 왕준은 몽골에 볼모로 가 있는 동안에 이미 몽골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고려를 배반하고 몽골에 부역한 홍보건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처지였습니다. 5차 침공에 함께 나설 때만 해도 그래도 고려 왕실 출신으로서 고려의 편을 들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고려 왕자가 육지로 나와서 몽골 원수 야구를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최항이 거부한 뒤부터는 이미 고려로부터 마음이 떠났을 것이다. 진성규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몽골 측에서 고려 원정군을 편성할 때 왕준을 왜 포함시켰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가 쉽사리 몽골을 등지고 고려 편을 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윤용혁 교수의 얘기입니다. 왕준도 동원을 해서 편성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고, 또 홍보군 같은 사람, 고려 사람 아니에요. 직접 군대 지휘하도록 해가지고 내려보내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하긴 합니다만, 어떻든 일종의 그 뭡니까, 이재치기랄까 하여튼 그 고려 사람으로 하여금 고려를 갖다가 압도하도록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데, 그 가운데 왕준을 갖다가 같이 보내가지고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왕준은 어떻든 몽고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고 또 고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고 또 고려 왕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위랄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전투에 같이 투입시켜서 그런 역할을 갖다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려의 고종이 고려 왕실의 먼 조카펄 되는 왕준에게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전에 네가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혼자 몸으로 고려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몽골에 간 것이 어찌 네 한 몸의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었겠느냐? 다만 나라를 위하고 왕실을 위하여
충성과 효도를 다하고자 함이었다. 십여 년의 세월 동안 네가 겪었을 어려움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저 멀리 만리 밖에 있으면서도 네가 오히려 본국을 비호할 방편을 생각해 준 덕분으로 우리 고려는 다행히 지금에 이르렀다. 고종은 편지에서 10여 년 전에 왕준을 몽골의 인질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됐던 사정을 설명하고 그것이 다 나라와 왕실을 위하는 일이었다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종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몽골의 야굴 대왕이 너그럽고 어진 마음으로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면 너의 간절한 효성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마땅히 절박한 사정을 전달하여 몽골 대군으로 하여금 호위를 풀고 돌아가게 하면 늙은 이 몸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중과 효를 둘 다 온전히 하고 너의 이름을 만세에 전하는 것이 바로 지금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 그 왕준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든 그래도 몽골 진영에 있는 장군들하고도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고 어떻게 좀 보면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몽골 입장에서는 왕준을 이용해서 고려를 압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또 고려 입장에서도 왕준을 통로로 해가지고 또 왕준 입장에서 어떻든 고려 왕족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든 고려 편을 들 수 있으면은 또 뭐 드려야 되는 것이 또 왕준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 알기 때문에 어떤 왕준을 통해서 얘기를 갖다 좀 잘해서 너무 이게 심하지 않도록 좀 네가 좀 역할을 좀 잘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갖다 또 왕준을 붙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종이 왕준에게 보낸 편지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충과 효를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적국의 몸을 담고 있는 왕준에게 본국인 고려에 충성하고 종실의 일원으로서 고려의 왕과 왕실의 효도를 다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한 고종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몽골군 원수 야굴이 충주성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미루어 왕준은 야굴을 설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준을 보낼 때 이 위기를 좀 극복해 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 편지 내용에도 보면 뒷기재를 보면 충과 효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충효를 너가 이걸 지켜가지고 이 위기를 좀 극복하길 바랬는데 그 충이라는 국가에 대한 충인 거고 효라는 건 너 왕손으로서 내 왕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키라 이런 얘기인데 결국 그걸 간절히 바랬던 건데 처음에 정보도 알려주고 했는데 결국 무신정권에서 이렇게 그 재앙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의 그 입신 뭐 영달이랄까 이런 걸 깨해서 결국 몽골 그 장수와 더불어 오려 와가지고 고려 정벌에 일조를 한 이런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고종의 그 간절한 그 염원을 뭐 저버렸다고 볼 수 있죠. 왕준 같은 경우. 그래. 몽골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이요. 그러하옵니다. 장수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토산물을 바치고 영령공에게 야구를 회유해 철군하도록 설득해달라 했거늘. 폐하, 몽골의 군사를 철군하면 우리가 강화를 떠나 출육하겠다 했는데도 요지부동이옵니다. 여러 성의 항복문서를 받아서 제출하라는데
그건 아니 될 말이지요. 지금 중원의 상황은 어떠하오? 몽골군이 충주성을 포위한 채 수일째 공세를 펴고 있사옵니다. 성 안의 사정이 열악할 터인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옵니다. 야굴이 이끄는 몽골군 본진이 충주성을 포위한 채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고려 조정에선 팔관회가 열립니다. 아니, 몽골과의 전쟁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례 행사로 해오던 팔관회를 더더욱 건너뛸 수는 없었겠지요. 신라 때부터 행해진 팔관회는 보통 10월과 11월에 행해진 것으로 보아 제천 의식과 불교가 결합되어 행해진 의식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연등회와 함께 국가의 2대 의식의 하나로 중요시되었다. 이때의 팔관회는 물론 불교 행사이긴 했으나 불교적인 색채를 크게 띠지 않고 찰령과 오악과 명산, 대천, 용신 등 토속신에게 제를 지내는 의식과 같았다. 팔관회가 열리면 왕은 불법을 통해 호국을 염원하기 위해서 법왕사에 가는 것이 보통이었고 때에 따라 위봉루 또는 신봉루 등에서 여러 신하들의 축하 인사를 받거나 지방 수령들의 산물 봉정식이 있었다. 외국 사신들이 팔관회에 참석하여 국왕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였는데 개경 시절에는 팔관회를 이용하여 무역도 이루어졌다. 고려 말까지 국가 최고의 의식으로 행해졌으며 몽골 침입으로 강화도의 천도한 시기에도 이 의식은 행하여졌다. 고려시대 팔관회에 관한 사전풀이 형식으로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몽골의 5차 침공 기간 중에 강화도에서 열렸던 팔관회가 아마도 고려 역사상 가장 초라하고 간소하게 열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려사의 해당 기록이 이렇습니다. 왕이 팔관회를 베풀고 법왕사에 행차하였다. 마땅히 각 도에서 표문을 올려야 함에도 이때는 몽골군에 의한 병난의 시기였으므로 표문을 올린 곳은 남경과 광주와 수주뿐이었다. 각 지방의 수령들이 국왕에게 선물과 표문을 올리고 외국 사신들까지 참석하는 등 북적거려야 할 터인데 때가 때인지라 겨우 남경과 광주와 수주, 요즘 지명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광주와 인천에서만 간신히 표문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고려와 몽골 간에 벌어진 제5차 전쟁에서 판세를 좌우한 결정판의 격전을 살펴보기 위해 충주성으로 가볼까요? 장군! 성을 포위하고 있던 몽골군이 다시 성 안으로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화살을 아껴야 하니 방패로 날아오는 화살은 막되 마주 쏘지는 마라! 장군! 몽골 우랑캐 진영에서 활을 쏘아 어무하면서 일부 군사가 성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군사들은 성벽 안에로 돌을 굴려라! 저들이 공성고기를 동원해 다시 한번 성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성벽 안에서 무기를 설치하고 있는 적병들을 향해 활을 쏘아라! 이곳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요충주다! 충주성을 빼앗기면 나라를 모두 빼앗길 것이다! 절대로 물러나지 마라! 야굴이 지휘하는 몽골군은 벌써 두 달이 넘게 충주성을 포위한 채로 집요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에 맞서서 고려군 역시 사력을 다해서 항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주성의 방어 책임을 맡은 사람은 방호별감 김윤후였습니다. 김윤후 기억나십니까? 몽골군의 제2차 침공 때 처인성 전투를 진두지휘해 살레탑을 죽임으로써 몽골군을 철수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승려 출신의 장수입니다. 양쪽 군사가 이곳 충주성으로 집결해 결전을 벌이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충주가 전략상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용혁, 진성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몽골군들이 개경 이남으로 내려올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노선은 경주라든가 경상도 쪽이거든요. 경상 쪽으로 일반적으로 노선을 잡고 가끔씩 전라도로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경상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반드시 충주를 거쳐야 됩니다. 소백산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해가지고 경상도 접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충주를 거쳐서 경상도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주라는 것이 몽고군이 고려를 갖다 군사적으로 제압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요충이 충주였다. 충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충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금 중앙의 인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 이게 충주성이 무너지면 서울로 직격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주가 무너지면은 경상도 전라도 저쪽이 그냥 완전히 뚫고 내려가는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막는 이 방파제 역할이 충주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김윤우 같은 경우는 뭐 살례탑을 그렇게 그 쏴서 죽인 적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70일이나 버티는 데는 자기 전략이 상당히 필요했는데, 나라의 한가운데라 해 중원이라고도 불리었던 충주는 지명의 첫 글자인 충성충자 그 자체가 가운데 중과 마음심으로 이루어져서 국토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전략상으로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을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호별감 김윤후는 대체 무슨 신통한 재주가 있어서 무려 70일간이나 계속된 몽골군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장군!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뭐라? 그렇다면 충주성을 적군에게 내어주고 더불어 나라도 넘겨주자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라 성 안에 갇혀서 버틴 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성 안은 먹을 거리도 동났고 군사들은 화살이 없어서 활을 내려놔야 할 처지입니다. 거기다가 장기간의 전쟁으로 모두들 심신이 지쳐서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몽골군을 물러가게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 좋다. 마지막으로 호소해보자. 너희들은 지금 당장 문서 창고로 가서 성 안에서 보관 중인 노비 문서를 모두 내오도록 하라. 노비 문서를요? 노비 문서를 뭐 때문에? 김윤후는 문서를 꺼내 앞에 두고서 성중의 사람들을 한데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모두 내 말을 들어라! 그동안 두 달이 넘도록 몽골 오랑캐군의 공격을 감내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줄 안다. 누차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충주성을 적군에게 넘겨줘버리면 놈들은 이 길로 남쪽으로 밀물처럼 밀고 내려갈 것이고 우리 고려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항복을 해버릴지 모른다. 우리만 지친 게 아니라 오랑캐 놈들도 지셨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 방어 별감이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몽골군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워 공을 세우기만 하면 전쟁이 끝난 뒤에 반드시 상을 주고 벼슬과 직위를 부여할 것이다. 노비들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를 보아라. 이 서류 뭉치가 무엇인지 아는가? 관청에서 일하는 관노들의 명부를 작성해 놓은 노비 문서다. 나는 지금 이 노비 문서를 태워 없앨 것이다. 자, 불태워라. 그리고 이번에 몽골군과 싸워서 노획한 말과 소를 모두 주민들의 먹을 거리로 나눠줄 것이다. 이 방호별감의 명을 따라서 오랑캐군을 무찌르는데 힘을 합쳐 싸우겠는가? 예! 자, 성문을 열어라! 오랑캐군을 향하여 들격하라!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적을 공격하여 몽골군의 기세가 크게 꺾여 좌절되었으므로 그들은 남쪽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그 현지민들, 농민이라든가 노비라든가 그 현지민들, 주민들의 협조와 도움이 없으면은 절대로 못 이긴다. 이기려면은 절대로 이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 인식한 걸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딱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젠 더 이상 뭡니까? 한 70일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딱 되니까 마지막 방법을 딱 내잖아요. 방호별감 김윤후는 두 달이 넘는 전쟁으로 지쳐 떨어진 군사들의 사기를 발딱 일으켜 세우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끝내 충주성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몽골군이 작심을 하고 충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공세를 폈지만 방호별감 김윤후가 지휘하는 방어군이 두 달이 넘도록 흔들리지 않자 몽골군은 그만 지쳐 떨어지게 됩니다. 몽골군 원수 야굴로서는 뭔가 마무리를 해야 했겠지요. 안 되겠다. 이번 고려 원정은 실패다. 우리는 졌어. 본국으로 돌아가자. 철군하라! 세계 정복의 야심에 불타던 몽골국의 장수가 이러한 식으로 패배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고려사 조례에 기술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굴이 충주에서 병이 들었다. 그러자 그는 점치는 자를 불러들였다. 지금 내가 심히 아프구나. 이제 머지않아 이 충주성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진격해서 이번에야말로 고려로부터 완전 항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고려 원정의 총책임을 맡은 내가 갑자기 발병을 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장군은 더 이상 고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뭐라? 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 만일 장군이 이곳에 오래 머물면 장군은 영영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옵니다.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다니. 이 무슨 망발을 입에 담는 것이냐? 소인의 생각이 아니오라. 점괘가 그리 나오는 걸 어찌합니까? 당장 군사를 물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여봐라. 장군 암호관과 홍보관을 불러오도록 하라. 야굴은 암호관과 홍보관에게 충주에 머물러 지키게 하고 정예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북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야굴은 순전히 전투를 수행하던 중에 병이 났고 거기다 점쟁이의 불길한 예언 때문에 더 이상 고려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철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학자들은 이 상황을 몽골군이 충주성 전투에서 패해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앙대 진성규 교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병이 들었다.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고려사 절에 보면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첨친자는 말이 오래 머물게 되면 돌아가기 어렵다. 뭐 어떤 그 예언적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여기 오래 있으면은 상당히 신분이 위험하고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걸 좀 알려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작전으로 이런 점치는 자의 말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래 머물면 돌아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몽골 원정군이 총력을 기울여서 두 달이 넘게 공격을 했으나 충주성은 요지부동이니 야굴로서는 철군을 할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칭병이요 점쟁이의 예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몽골군 원수 야굴이 본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이 몽골군 진영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거든요.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그 물론 최고 지휘관은 야굴이라고 하는 인물이지만은 주변에 많은 지휘관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굴은 그 황족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황족 기록에는 탑차라라고 나오는데 중국 그 원사 그 기록에. 그런데 둘이 그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굴이 이 탑차라를 갖다 기습을 했어요. 아마 그 저기에서 사살한 것 같아요. 예,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인데. 윤용혁 교수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몽골의 고려 원정군 사령부 안에서 내분이 발생해 원수인 야굴이 같은 황족 출신인 탑자라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이 본국에 전해지자 몽골 황제 몽케가 긴급 연락을 통해서 야굴에게 소환 명령을 보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몽골군이 무려 70일 동안이나 공격을 했는데도 충주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으니 충주성 전투는 고려의 승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아니겠죠. 이때의 충주성 전투는 방호별감 김윤후가 성안에 입보된 노비 등 하층민들의 사기를 북돋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몽골 대병에게 승리를 거둔 쾌거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은 어디일까요? 충주에 이제 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삼국시대 때부터 전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남산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저도 거기 직접 올라가 보고 그랬습니다만 남산성이라는 성이 충주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발굴해서 보니까 고려시대 것이 별로 안 나오고 통일신라시대 것 시추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통일신라시대에 주로 활용이 됐던 산성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산성은 아닌 것 같다. 요즘에는 그 대림산성이 충주산성일 거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논문 나온 것도 있고요. 저도 이제 생각할 때 대림산성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충주산성이 위치했던 장소 자체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는데요. 발굴 조사가 더 진행돼서 대몽항쟁에서는 드물게 큰 승리를 일궈냈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군을 멈추어라. 오늘은 일단 여기서 머물면서 고려 조정의 태도를 볼 것이다. 정예 기병 1천을 거느리고 본국으로 퇴각하던 야굴은 고려의 옛 서울, 그러니까 개성 인근에 머무르게 됩니다. 고려에서는 조정의 사신으로서 몽골군 진영으로 파견됐던 영안백 왕회가 야굴 일행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려 사신 왕회가 충주에서부터 야굴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 개경까지 따라간 것이죠. 왕회가 야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굴 대왕, 마침 고려 조정에서 대왕에게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니 받으시고, 아직 남아있는 나머지 몽골 군사들도 이제 그만 철군을 하도록 하시지요. 네 이놈, 지금 무슨 소리 짓거리는 것이냐?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야굴 대왕?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고려 조정이 분명하게 전하거라. 난 고려 조정을 대신하는 그대 같은 사람의 배웅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고려국을 대표하는 사람의 배웅을 받고 싶은 것이다. 알겠느냐? 비록 충주성 전투에서 패하고 황제의 소환령에 따라서 본국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야굴은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세우려 했던 모양입니다. 고려의 국왕이 육지로 나와서 자신을 배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굴은 자신의 그러한 뜻을 전해줄 사신을 강화도의 고려 조정에 보냅니다.
몽골군 측의 사신으로부터 야굴의 그런 뜻을 전달받은 고려 조정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금 야굴은 충주성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본국으로 쫓겨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 대왕 폐하를 육지로 나오라 마라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풍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헤아리지 못하시는군요. 야굴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셨는데 우리 고려 조정으로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 일고의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야굴의 제안을 숙고해볼 가치가 있다 하였소? 그렇습니다, 폐하. 지금 야굴은 쫓기듯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옵니다. 야굴은 몽골의 황족 출신이 아닙니까? 일설에 의하면 황제의 소환령을 받고서 돌아가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 처지에 몰린 야굴이 경망스럽게도 폐하에게 출육해서 배웅하라는 황망한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그 말을 심사숙고해보자.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최시중. 어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을 해보시오. 예, 폐하. 그동안 몽골 측에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육 환도가 아닙니까? 당장에 도읍을 옛 서울인 개경으로 옮기지 못할 바에는 태자 전하나 혹은 다른 왕자라도 육지로 나와서 몽골의 황제를 대신하는 사신을 맞이하라 하였습니다. 허나 우리는 위험 부담이 있어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굴이 고집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에 응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이요. 소환령을 받고 귀국하는 야굴은 2판 4판입니다. 오히려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의 청을 무시해도 그는 별 수 없이 몽골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시를 해버려도 야굴은 어차피 본국으로 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하자는 것이지요. 이럴 소리 하고 있어. 자, 조용히들 하시고 얘기를 마저 들어봅시다. 지금 쫓겨가는 야굴에게는 무엇인가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비록 고려 원정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내가 떠나올 때 고려의 국왕이 육지로 나와서 전송하였다. 그리고 장차 육지로 도읍을 옮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동안 우리 몽골에서 고려에게 요구했던 출육 환도의 다짐을 받고 돌아왔다. 본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야굴은 조화집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드라마 내용은 당시에 고려 조정에서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법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한 것이지 문헌사리와 정확하게 부합된 것은 아닙니다. 대왕 폐하께서 포구에 당거하셨다. 어가가 포구에 이르면 대왕 폐하와 대소신료들이 배를 타고 승천부로 향할 것이니 준비에 허술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장군! 드디어 고려의 국왕이 몽골 황제를 대신한 몽골군 원수이자 황족 출신인 야굴을 만나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개풍군에 해당하는 승천부로 향합니다. 고종은 평소에 태자를 육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논리로 극구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뭐하라! 태자를 육지로 보내서 몽골 사신을 맞이하도록 하자 하였소! 아니 될 말이오! 그랬다가 저들이 혹 우리 태자를 인질로 잡고서 위해를 가하려 하면 그 사태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시오? 그렇다면 이번에는 태자가 아니라 국왕 자신이 강화도를 떠나 육지로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사태에 대한 대비는 없었을까요? 고려사 자료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강을 건너 강화도를 떠나 승천부의 새 대궐로 향하는데 야별초 30명이 옷 속에다 갑옷을 갖춰 입고서 왕의 뒤를 따랐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본국으로 철수하던 야굴이 승천에서 왜 고려의 국왕을 불렀던 것인지 그리고 고려에서는 어찌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 직접 강화도를 떠나 육지로 나갔던 것인지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혁, 진성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 작전권이 차례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야구르의 작전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야구르는 이 국면을 갖다가 자기가 일단 철군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또 이 고려 조정에서도 그동안 쭉 그 내부에서 뭐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왕자가 간다, 태자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정리하는 그런 결과가 또 왕이 직접 뭐 성의를, 왕이 성의를 갖다 보인다. 이 시점 정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서 왕이 성의를 좀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서로 간의 정치적인 타협의 하나의 그 과정들이다. 충주성 전투가 실패한 걸 알았을 거예요, 이게. 그게 모르면 이 전략상이 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야굴도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확인하고 명분을 살린 입장이고, 그러니까 고종도 진짜로 원나라 황제, 헌종까지 몽고에 찾아가서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야굴이 자기가 뭐 심지어 뭐 내가 뭐 몽고 황제의 말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자신도 했던 사람이니까, 그 강화도까지 왔으니까, 맞은편까지 왔으니까 꼭 건너가가지고 가가지고 돌아간 사람 위신도 살려주고, 아마 서로 이렇게 해서 전략상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고려 조정과 몽골군 측의 이해가 대충 맞아떨어져서 승천부조에서의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그곳에선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승천부의 회동에서 고종이 몽골군 원수에게 무엇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굴이 고종에게 한 얘기는 사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몽골의 대군이 고려의 국경에 들어온 이래 하루에 죽어나간 자들이 몇 천이고 몇 만인지 아시오? 왕은 어찌하여 자기 한 몸만 아끼고 만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이오? 고려 국왕께서 만일 일찍 나와서 오늘처럼 나를 맞이했더라면 어찌 죄 없는 백성들이 싸움터에서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했겠소? 나의 말은 곧 몽골 황제의 얘기라는 점을 명심하시오. 지금부터는 우리 몽골과 고려가 만세토록 화친해 좋게 지내야 할 것이오. 고려의 국왕을 이렇게 만나니 난 참으로 즐겁소. 야굴은 그날 취하도록 마시고 돌아갔고 고종은 강화도로 돌아왔다. 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굴이 그날 대취했다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태자마저 육지로 나올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고려 조정에서 국왕이 나와서 직접 배웅을 했으니 흥이 올랐겠지요. 하지만 병이 들어서 충주성에서 퇴각했다는 야굴이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는 마당에 술에 잔뜩 취했다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충주성 전투에서 병이 들어 물러났다는 것이 순전히 핑계이거나 거짓이라는 얘기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09편 충주성 전투 그 승자와 패자. 이상낙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